안녕하세요, 와입니다. 이재훈은 어릴 적 배우를 꿈꿨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공대 진학을 선택하였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생명정보공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대학 생활 중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중 다시 연기의 꿈을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비밀로 하고 유학한 후 연기학원에 등록했고 온갖 알바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연기 생활도 순탄치 않았고 이재훈은 현실적인 두려움에 부딪혀 결국 자퇴 후 200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에 재입하게 됩니다. 이재훈은 2007년 첫 단편 영화 밤은 그들만의 시간, 2008년 첫 장편 영화 약탈자들로 공식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던 중 친구 사이라는 독립 영화로 영화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고 동성애를 다룬 송 소수자 영화에서 맡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도 몇 편의 단편 영화와 방자전, 김종국 찾기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꾸준히 연기 생활을 이어오게 됩니다. 특히 방자전에서는 조여정의 옷을 맞춰주는 한복장이 역할로 잠깐 출연하였는데요. 당시 무명 배우에 가까웠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그가 유명해진 후에야 그의 출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DVD판 코멘트리에서는 배우들을 통해 언급될 정도로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재훈은 2011년에 드디어 그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완벽하게 각인시키는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독립영화 파수꾼인데요. 그는 일진기태역을 연기하며 연기력의 정점을 보여주게 되고 또한 같은 해 고지전에 악어중대 임시중대장 신일령 캐릭터 또한 호평받으며 제32회 청룡영화상을 비롯한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2012년에는 400만 관객을 설레게 했던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풋풋한 과거 승민을 연기하며 수지혜와 함께 국민 첫사랑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그의 연기력과 스타성을 모두 인정받아 처음으로 오디션을 보지 않고 캐스팅된 작품입니다. 이후 많은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드라마 시그널에서 사연 있는 프로파일러 박혜영 역할을 통해 인기 대열에 오르게 되었으며 모범택스에서 속 시원한 액션과 연기력으로 호평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이재훈은 총 2일에 걸쳐 소용산에서 팬미팅을 성료했습니다. 이날 이재훈은 노래 및춤 무대를 준비해 선보였고 팬들에게 선물을 줄수 있는 코너, 참여를 유도하는 소통의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재훈은 영화 모럴 해저드 촬영을 마쳤으며 탈주와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그는 새 드라마 수사반장 1963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